봅시다. Lesson 2. Where was come from? 여기서는 의견 묻기와 또 표현을 말하기. 표현 묻기 들이 있습니다. 핵심 표현 먼저 볼게요. 뭐 이것은 뭐 이건 무슨 뜻이니라는 의미로 어떤 표현이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볼 때는 뭘 사용해요? What does blank mean? 그죠? 사용해서 말하죠. 답할 때는 it that it means, that means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표현 묻고 답하기 할 때 또 무엇 무엇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니 할 때는 how can I say in English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싶을 때는 you can say라고 할 수 있겠죠? 대화예요, 그죠? 의견 묻고 말하기, 의견 묻고 답하기. How do you like 할 때 무엇 무엇은 어때 이런 뜻이죠? 그리고 What do you think of? What's your opinion of?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자, 여기 스크립트는 설명을 적으라고 할게요. To do something or to go somewhere or keep going. 뭐 어떤 단어일까요? To do something where That to do something or to go somewhere more quickly. H로 시작. Hurry. Hurry, 그죠? Done something for only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를 하는 거. 그죠, quick이죠? 확인 문제 볼까요? What are the speakers going to do after the dialogue? 그 이 대화 이후에 이 화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뭐 하겠어요? 그쵸, 4번이죠. 일치하면 일치,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 F에 표시해주세요. 처음에? False. 그 다음에? 그쵸? 트루.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 I'm done. How about you? Me too. So you've been blank. I like the salad. It was very fresh. How about the cold chocolate cake? Was it also good? 3번의 답은 3번 맞습니다. 4번. What is the speaker talking about? Yeah. 1번 잘했어요. 자, 태영이 혹시 지영이 해석할 거 있어요? 해석 안 되는 거? 없어요? 태연이도? 네, 갑시다. 본문입니다. 본문 좀이 갈게요. New words are made in many different ways. 자, be made 중요하죠. Be made 뭐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수동태구문 사용되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은 단어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쵸, 중복되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by 플러스 행위자, 만든 사람은 by
그죠? People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One interesting way of making new words is to use names. Way of ing는 무엇 하는 방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way of making is, 자, 왜 is가 됐어요? 그렇죠. 문장의 주어는 way이기 때문에. 오케이? 기억해야 될 거. 이제 중요한 거.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죠. 네. 이거는 one interesting way of making new words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주어 맞아요. 전체적으로는 주어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단어를 꼽으라면 이거죠. 오케이? 왜? 여기서 명사는 본 주어의 하나의 그 하나뿐인 명사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of 이유는 어때요? 구죠. 전치사 구. 근데 그것이 무엇을 수식해요? 왜? 그쵸. 근데 strips란 뜻이 뭐예요? 어디? 그 본문에 나오는 위에? strip. 몇 번째 줄? sideburns 세 번째 줄이요. sideburns 세 번째 줄? 여기? 그쪽이에요, 네. 아, strips. strips 하면 사실은 벌, 발과 벗은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네. strip shoe 있잖아, strip shoe. 얘가 적절치 못하지만. 갑시다. A well-known example is the world sandwich, which comes from the fourth R of sandwich. 여기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가 앞에 명사, 그걸 뭐라고 하죠?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들어가요? 컴마가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콤마를 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위치일 때는 콤마를 쓰지만 대답에는 쓰지 않는다. 여기서 위치 이하의 내용은 앞에 명사 샌드위치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지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에서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이 배우기는 했죠? 네. 대신 그냥 왜 콤마를 안 쓰는 거예요? 대신 왜 콤마를 안 쓰냐? 대세는요 일단은 관계 계속적 용법이 없어요. 대 자체는. 그리고 위치를 쓸 때만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대신 요 선행사를 that 이하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위치는 컴마를 씀으로써 계속적 문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계속적 문법이야. 오케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The world was later changed into sideburns. 자, changed into도 중요하죠. 뭐요? change A into B 해서 과거 수동태 문장이 되면서 A was changed into B가 된 문장이에요. 자, 이해가요? 태연이 이해가요? 이해가요? 좀 불안한데. 자, A was changed into B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문장? 뭐가 돼요? A가 뭐예요, 여기서? The world죠. The world was changed into sideburns. 그렇죠. into sideburns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The world was 이게 똑같아요. The world was 어떻게 됐다고요? Later. Change? Later은 그죠. 후에 later. Change
into side bonds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과거 시제 수동 태문장이 되었는데 선생님 뭐 잘못했어요 지금? The word was 아 side bonds 아. 그쵸. 이거 선생님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써버렸어. 이게 이걸 만들어야죠 지금.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과거 시제 수동태로 수동태가 되기 전에 문장 한번 받아볼까요? 주어가 뭐가 될까? 그쵸. Side bond, bonds change. 뭐가 됐어요? A, the world into B, side bonds인데? 자,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이거는 side bonds가 아니라 이시죠. 그쵸? It changes world into side bonds.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사이드 번즈로 바뀌었어요. 네. 네. 넘어가서 월즈로 한번 풀어봅시다. Here that grows down the size of a man's face in front of his ears. 이거 계속 푼 거죠? 그렇죠. The part of a country's military force that is trained to fight on land in a war. Military force가 그 뭐예요? 군사적인 힘. 국가의 군사적인 힘의 일부입니다. That is trained to fight on land in war.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아니죠. 그다음에 to cut off hair very close to the skin from the face. Shave죠, shave. 그죠? 그 다음에, to invent a new word or expression. 코인입니다, 여기는. 이거 코인이라는 단어 조금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make, invent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뜻으로. 그 다음에 to say what something or someone is like by giving details about them. 디스크라이브죠. 하다가 이해 안 가면 스탑 해주세요. 그 다음에 usually good and special. 아, unusual이구나. Unusually good and special. 유닉이죠, 유닉. 여기서는 이제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기억해야 될 거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위 글에 밑줄 친 a well-known example에 해당하는 단어 생성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하나만 찾아보세요. 뭐겠어요? 바로 나왔는데. 그렇죠. 빈칸 B에 들어갈 만. 태연아 한번 해볼까? 네. 빈칸 B에 들어갈 만. At first, the word blank was coined to describe this unique style.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뭐였으면 어떻게 돼? 바로 나오겠죠? Side bonds. 그쵸?
미그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여기 다? 응. 못하는 것 같은데? 어, 그럴 수 있어. 바꿔줘?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주세요. 샌드위치와 같은 형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4번. 4번이죠. 근데 왜 4번인지 모르겠어요. 응? 4번의 문장의 뜻은? The word sideburn, sideburn이라는 단어는 general sideburn 이후에 만들어졌다. 이름 지어졌다. 보자. 봐봐. 번 사이즈네. 그지? 좀 사이즈예요? 응, 번 사이즈야. 왜? 사이즈 번호를 했다. 어? 사이즈 번호를 했어. 아, 그랬어? 그럼 B도 번 사이즈야? 사이드 번 맞지? 어, 그... 이름이 번 사이즈라고. 아... 그러니까 조금 기억을 잘해야 되는 게, 제너럴 번 사이드를 로 썼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지? 좀 그렇다, 문제가. 4번에. 3번. 아, 2번. 태연이는? 2번? 둘 다 2번 선택했으니까 봅시다. Several ways to create new words. 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들. 답은 4번이, 3번이죠. New words from names of people. 계속 이게 나와야 돼. 알겠니? Name이 나와야 돼, name이. Name으로부터 단어가 왔다라는 게 중요한 지금 핵심이야. 알겠지? 제목이 다 있잖아. 제목에 words from names 있잖아. 그치? 자, 다음에 봅시다. 구문정리. He was named 주연보. Be named 했을 때 무엇 무엇. 아까랑 똑같죠? 이름 지어 지다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he became famous by giving rise to children. 형용사 플러스 become 플러스 형용사는 뭐야? 무엇 무엇 하게 되다. 그죠? 그래서 유명하게 되다. 그다음 by 플러스 ing는 무엇 함으로써.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하면서? 아이들에게 태워주면서 그렇게 되죠. When the zoo was planning to sell Jumbo. Be planning to 플러스 동사원형은 무엇 할 예정이다. 무엇 할 계획이다 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일을 나타낼 때 쓰지요. 우리 이렇게 비슷한 표현 뭐가 있어요? Be planning to 말고 be 그쵸. 근데 여기서는 be planning to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10만은 100,000이라고 읽고요. 넘어갈게요. They are begged the queen not to sell Jumbo. Beg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부어는 무엇에게 간청하다 라는 거죠. 무엇에게 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간청하다. 여기서는 누구에게 뭘 간청하는 거예요? 여왕에게. 여왕에게 뭐 하라고? 정보를. 자, 낫이 어디 오는지도 중요합니다. 낫이 어디 오는 거예요? 아, to 앞에. To, not, set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네. 낫이 여기 사이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온다고요?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not to sell.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다음 words 가봅시다. Much larger than most others of its kind. 자연들? 그렇겠죠? 그 다음에 A traveling show that includes trained animals or crowds, etc. 클라운이 뭐예요? 클라운? 광대들. 서커스. 서커스죠. 여러분들 서커스가 와본 적 없죠? 잘 모를 거야, 그지? 트래블링. 아, 저 태국에서 한 거 아, 봤어? 어, 나는 내가 살던 동네 한 거 오더라고, 서커스가. 근데 비싸서 못 들어갔어? To ask someone in a very serious and emotional way. 이모션을 감정. 그렇죠. 뭐겠어요? 뭔가 진지하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 그렇죠, 뱅이죠. Liked by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아, 예, 좋아했다 이런 얘기네요. Famous. 그렇죠, popular죠, popular. 어? 넘어가서 확인 문제 봅시다. What made Jumbo famous in Jew in the Jew? 뭐 때문에 유명했다 했어요? 2번. 그렇겠죠. 2번. 위그레의 내용에 맞게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면 The world jumbo has entered the English language to mean ever anything that is 5번. 그쵸. 다음에 위그레를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3번에 1번 맞네요. 4번. What is the passage meaning? 이거 참 중요해요. 뭘 의미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3번이죠. 5번에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true about this passage? 이거 은근 어렵네요, 그죠? 이번에 답은 4번입니다. 서커스 안에서 사용되던 이름은 아니죠? 자, 마지막 단락인가요? 아니네, 여기 남았네. 얼른 갑시다. 이렇게 많죠? 자, 패닝에 대해서 구문 정리 가봅시다. 자, 여기도 계속 정리법 보여요? 카메라 보여요? 네, 계속 적용법이에요. 펜에 대한 부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후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요? 엔드 계속 나오는 거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의 시간 같은 접속사로 when이 있으면 when 절이나 있겠죠. when 절이 나오겠죠. when a traveler passed by, 그죠? 주어, 동사, 그죠? To pretend 하면 뭐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전 용법을 또 쓰였어요. 뭐뭐 하기 위해 거부주의 응? To frighten 무슨 뜻이에요? To frighten frighten 하면 겁을 주다. 겁을 주기 위해 그래서 겁을 주기 위해죠. 뭐뭐 타기 위해
후정사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아직 안 잡혔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네. 아직 안 잡혔어? 투부정사? 머리에 딱 안 잡혔어? 어. 자, 세 가지예요, 투부정사. 간단해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라고 하는데, 네. 하나는 명사. 명사적 용법. 그리고 보. 형용사적 용법. 그죠? 원형 얘기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부사적. 그죠?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투 플러스 부정사는 이게 동사 원형인데 해석할 때마다 다른 것들을 보면서 주위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명사적은 뭐예요? 뭐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 할. 그렇죠. 부사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해서. 어? 명사절의 주어, 목적, 보호자. 아,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격을 알면은 간단한데, 명사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어? 주어랑 보어랑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원래. 명사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뭐 따로 연결 안 해도, 이제 주어, 명사가 어떤 건지, 만약에 그게 헷갈리면 격이랑 사, 명사, 부사, 보,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갑시다. 잠깐 쉬고 할까요, 그러면? 쉬고 합시다. 그립과 펜, who lived in a forest. 여기서 펜 뒤에 관계대명사는 뭐다? 계속적 문법이다. 그치? 그래서 and he를 바꿔 쓸 수 있다 얘기했고, when a traveler passed by him, Pan shook the trees to frighten the traveler. 그래서 뭐뭐는 when은 뭐뭐 탈 때라는 뜻을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거. 그러면 부사적 용법의 특징은 뭐겠어? 부사적은 부사는 뭐야? 원래 부가적인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 어떤 주어, 동사는 다 나와 있다는 거야. 어? 주어, 동사 나와 있다는 거야. 목적어가 다 나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뭐 하기 위해니까, 그치?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거는 부사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부사적인 거야. 됐어요? If the traveler got frightened, 있죠? got frightened. got은 때로는 비동사처럼 사용돼요. 그래서 got하고 만나면 동사 수동태가 got이랑 만나면 get이랑 만나면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야. 그대로 그냥.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그 여행자가 뭐 하게 되면 겁을 먹게 되면 그쵸?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get plus 형용사는 뭐뭐 해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수동태 형태로, 그죠? 과거 분사가 나오면 비동사처럼 의미가 된다라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start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겠죠? 그리고 start는 목적어로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어떻게 된다? 가능하면 의미상의 차이도 없다. 중요합니다. 왜? 그렇지 않은 동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is made the traveler more frightened. 자, make plus 목적 plus 목적격 보어는 무엇무엇을 뭐뭐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형사 frightened의 비교급이 쓰였다고 그랬죠? 자, 이 made는 중요합니다. 왜? 얘는 뭐기 때문에? 무슨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역동사기 때문에. 사역동사는 목적격 보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적격 보어는 얘가 동사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형사는 지금 여기서 프리튼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격 보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적격 보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사실 뭐 어떤 단서를 찾기보다는 계속 문장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아, 메이크가 사역동사로 쓰였구나. 그러니까 목적어도 보이고요. 목적어도 보고 목적어를 어떻게 하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랑 어떻게 되냐면 의미상으로 말하자면 동일해져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걘 사역동사예요. 아니면 make는 원래 무슨 뜻의 동사야? 무엇을 만들다죠. 그쵸? 창출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뜻이 안 되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게 만들다? 비슷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역동사라서 형태적으로 조금 독특한데 그 이유는 많이 쓰기 때문이래요. 오케이? 형태적으로 좀 독특하다. 얘, 왜 특이하지? 이유는 단 하나.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단순화 시키는 거야. 많이 쓰니까. 됐어요? This is how the word panic got its meaning of get frequently. This is how 하면은 이렇게 해서 뭐뭐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how는 관계 부사로 쓰입니다. 됐어요? 관계 부사 여러분들 정리돼요? 어? 관계부사 뭐예요? 의문사처럼 보이지만 그거 전체가 뒤에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word 여기 관계부사 뒤에는 전 문장의 주어와 가 동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words는 사실 넘어갈게요. 좀 그것만 합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풀고요. 본문 정리만 하고 지나갈게요. 파파라쪼 봅시다. 본문 정리. The word 파파라쪼 entered English as a word. Entered English 파파는 파파라쪼라는 단어가 영어에 도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entered English as a word 이거 기억하셔요. 뭐로써라는 전치사로서 사용됐고. Photographer who follows star. Who 여기 나오죠?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왜 그렇죠? Follow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격이고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잘했어요. Photographer follows stars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as more and more people have become interested in stars' private lives. 여기서 접속사 as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as 다음에 뭐뭐 함에 따라서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뭐뭐 때문에도 되고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more and more도 중요합니다. 왜? 점점 더 뭐뭐 탄이니까. 그리고 become interested in 이거 여러분들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무슨 뜻? 뭐뭐에 관심을 갖게 되다라는 뜻이죠. 자, 지금 여기까지 수업해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 가서 저쪽으로 가서 다 채우고 자기가 확인하고 체크했으면 좋겠어요.